경남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5일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5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이 25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입지와 관련해 도내 후보지 5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뉴스 이지현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경남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자산관리공사는 원금 3천만 원 이하의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사람의 이자를 감면하는 등 채무 조정을 통해 도내 금융채무 불이행자 75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협약 체결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와 한부모 가족 등 연간 1,960여 명에게 155억 원이 지원되며 신청을 원할 경우 자산관리공사의 채무 조정 상담 뒤 읍면동 사무소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1998년 이후 13년 연속 전국 농수산물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에는 제15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이 열려 전국 농수산물 수출 1위의 위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서민정 기자입니다. 제15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이 열리는 창원 컨벤션센터입니다. 지난해 경남도의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10억 4,800만 불, 1998년 이후 13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국내 농수산물 수출을 견인해왔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출 장미로 수출 1,000만 불탑을 수상한 김해시 대동농협을 비롯해 8개 부문의 8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지난해 시군별 농수산물 수출 시책평가 결과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진주시와 통영시에 대한 시상금 전달과 최우수 농단에 선정된 가고파 수출농업단지에 대한 사업비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공동 브랜드인 청경의 선포식을 갖고 국내외에서 경남도의 수산물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새롭게 탄생한 경남 수산물 공동 브랜드 청경에는 청정한 경남 바다에서 나온 수산물이라는 뜻입니다. 남해안 바다의 깨끗하고 아름다움을 담아 최고 품질과 최고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모았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홍보와 경남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로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10억 달러 시대를 연 경남도는 경남 농수산물의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정뉴스 서민정입니다. 과학 비즈니스와 과학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입지와 관련해 도내 후보지 5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정부의 입지 선정 평가 기준에 유리한 지역에 신청을 받아 창원 웅동 웅천지구와 진주 문산 일반산업단지,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창녕 대합 1, 2차 산업단지, 고성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후보지는 오는 5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실사를 거쳐 6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비비 10억여 원을 투입해 요드와 세슘, 플루토늄 등 모든 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전핵종 방사능 검사 장비를 구입하고 방사능 검사 전문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전 세계적인 방사성 검사 수요 급증에 따라 제조회사의 공급 지연 등으로 장비 도입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부터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귀농 희망자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경남도가 귀농하기 좋은 마을 58곳을 선정했습니다. 시군별 추천을 받은 귀농하기 좋은 마을은 남해군과 창녕군이 각각 6곳, 밀양시와 함양군, 거창군이 5곳 순으로 많았으며 경남도는 마을의 정보와 빈집 현황 등을 책자로 엮어 배포했습니다. 또 귀농하기 좋은 마을 현황을 경남 귀농사랑 카페에 게재하고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해 귀농 희망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혁신도시 지구 내 단독 주택 용지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주거 전용 221필지와 점포 겸용 3필지 등 모두 224필지로 분양 가격은 1억 2,8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까지로 일반 실수요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 토지 청약 시스템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접수를 받고 5월 6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필 알림마당입니다. 오는 9월 경남에서 열리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5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행사 안내와 통역, 블로그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또 축전의 성격을 잘 반영한 로고송도 오는 5월 6일까지 공모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과 상위 등급 국가유공자로 독서 확대기와 특수 키보드 등 62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 가운데 장애 유형에 따라 한 가지 제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5월 13일부터 한 달간 시군청 정보화 부서로 접수 바랍니다. 제50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육상과 축구, 야구, 농구 등 27개 종목에 18개 시군 12,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칩니다. 스포츠를 통해 화합하는 경상남도민체육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어린이날 당일 도청 잔디광장은 체험놀이, 놀이마당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꾸며지며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는 경남 어린이 큰잔치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각 시군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니 참고하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상으로 도정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